안녕하세요, 비비세입니다. 광양 매화마을로 왔는데요. 4년 만에 매화축제가 열려요. 축제 하루 전이라 주차장이 한가해요. 한 바퀴 돌아보고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리버뷰 맛집에 자리를 잡았어요. 아침에 일출도 볼수 있다고 하니 섬진강의 일출이 기대가 돼요. 저거는 홍매, 백매, 청매 다 모였네. 향기가 좋다. 한번 봐보세요. 컵에다 딱딱 따라서 드니까. 우리는 아침에 하나씩 다 먹었어요. 아, 이거 생으로 드셨어요? 생으로 보세요. 이걸 보세요. 예. 기러기 알이란 거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. 내가 기러기 사육을 하고 있다니까요. 알이요. 알이 이렇게 생겼다니까. 안 나오네. 아니, 껍질이 지금 저기서 그러네. 아, 껍질을 그냥 확 까야지. 아따, 야, 그냥, 그냥. 아니, 어지간하면 나오라나 그놈이. 아이고. 어지간하면 나오거든요. 근데 여자나 남자나 아무라도 먹어도 돼요. 이렇게 찐득합니다. 이게 이런 덩어리. 일반 달걀은 일 안 해요. 자,
한번 먹어보시면은 전혀 비린내 안 나고. 오치가라는 거예요. 이거 먹고 그냥 아직 잠 못 자고 오치가라는 거예요. 아, 힘써요, 그렇게. 비린내 전혀 안 난다니까. 비린내 안 나? 아니, 피부라니까. 국물 회랑께. 아, 나도 냉겨주지 다 먹었어. 나 먹고 싶은데. 이거 며칠 놔둘 수 있어요? 아, 이건 한 달 놔도 관계없어. 껍질이 두꺼워요. 보세요. 달걀 껍질하고 틀려요. 기러기 아니요. 기러기는 아니요. 기러기. 고기를 먹어봐. 네. 쑥기러기는 여덟 사람이 모여놓고 네. 한 마리를 여덟 사람이 먹고 안기러기는 네 사람이 먹어. 네. 그러면 앞가슴살을 바로 보내면은 사시미를 떠서 먹고 나머지 그 국물에 국물이 얼마나 담백한지 몰라. 녹두나 해가 찹싹 죽고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그만한 거지. 기러기 고기를 어디 봐라. 이거 오래 먹어요? 한 1년? 1년 놔둬도 되는 거예요? 냉장고에 주세요. 해돋이 식당. 자기 오늘 저녁은 회덮밥, 제첩국, 제첩파전. 아하, 이거는 덩덩주, 더블이 덩덩덩덩덩덩주. 맛있게 먹어봅시다. 그럼 한 잔 받으시고요. 네, 많이. 와, 이건 맑다. 맑은 거야, 우리? 매실 동동주야. 어, 한번 자. 매실 동동주입니다. 아직 그냥 죽여줘요, 그냥. 제첩파전입니다. 까뭇까뭇한 게 까뭇까뭇한 게 이것이 제첩인가봐. 제첩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. 맛이 고소하고 좋습니다. 와, 제첩. 제첩. 근데 이 제첩은 이게 파란 게 뭐지? 부추, 부추. 부추랑 딱 맞나 봐. 야, 이건 또 제첩 비빔밥. 지금 비벼? 야채가 많이 들어와서 좋아.